된다, 그치? 맞아. 야, 근데 솔직히 꽃다발 있잖아. 어? 막 너무 풍성해서 막 2만원 막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소소하게 해서 17,000원 괜찮지 않아? 우리 너무 이거 돈지랄 메타인가? 아니, 나 꽃이야, 뭐. 난 너무 좋아. 기분 좋으라고 사는 건데. 예쁘다. 언니 꽃 좀 찍어볼래, 나. 사장님이 서비스로 붙여준 거. 짜잔. 언니가 너무 예쁘다고 노래 불러서 붙여주셨어. 크리스마스 튤립. 어, 너무 귀엽다. 신기하다, 이거. 어, 내가 카메라로 찍어줄까?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왠지. 오, 예뻐, 예뻐.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너 옆에서 그렇게 힐끔힐끔 쳐다볼래? 나 나와? 어. 아, 야, 저 얼굴 나야? 어. 여러분, 오늘 택배가 왔답니다. 아, 요거는 쇼파. 쇼파, 요 커버인데, 진짜 그동안 계속 벼르고 벼르던 건데. 되게 예쁜데? 어, 드디어 샀어요. 아이보리 색깔. 지금 씌워볼까? 오케이. 우와, 좋다. 되게 어. 광목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어, 나도. 거의 4인 쇼파 기준 같은데? 3인이야, 3인. 집 폐가 돼서, 집 건, 역, 가구에 먼지 쌓이지 말라. 여기는? 아, 그것도 싫어. 그런 게 싫다 보다. 싫으면 시집 가라. 괜찮지 않아? 어때? 좀, 모르겠어. 아, 이상해. 이거 아니야. 아, 개망이다, 진짜. 진짜 짜증나네. 일단 샀으니까 깔아. 게다가 빨리 요거. 짜잔, 요건 테이블 보예요. 지금 여기 앞에 책상이 있는데, 요걸로 바꿔주려고. 테이블 보 샀어요. 이거 진짜 샀어. 한 8,000원 했어.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마감이 잘 안 돼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올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 사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아, 귀엽다. 이렇게. 짜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많이들 쓰는 그 그릇이. 짠. 너무 귀여워, 진짜. 여러분 곰돌이 표정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하고 적어주세요, 저거. 아, 이거 봐야겠다. 자, 짜잔. 이거는 제가 전에 용산 갔다가 거기에 그 LP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LP 플레이어를 사줬는데 LP가 없잖아요. 그래서 LP를 사왔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LP여가지고 그날 당일날 못 가져오고 이게 주문 예약 배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왔어요. 짜잔! 아, 진짜 너무 귀여워. 크리스마스 재즈. 짜자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러스트가 하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해서 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진짜 이 영롱한 거 어떡해? 너무 예뻐. 미쳤어. 나 사실 LP 처음 만져봐. 근데 어서야 거기를 그렇게 막 만져도 되는 거긴 한가? 몰라. 원래는 안 될걸? 막 기스나고 이러면 안 될걸? 그 다음은 짜잔! 전에 그 필름 로그에서 그때 사진을 뽑았거든요. 인화를 했는데 이걸 이제 보내줬어요. 와, 이거 진짜 되게 옛날 느낌이다, 그치? 아, 너무 귀여워. 미쳤어. 너무 예뻐. 어, 그리고 화질 되게 좋아. 여러분, 그때 이 카메라로 찍었었거든요. 근데 사진이 진짜 되게 잘 나왔어요. 요거는 두 장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신청한 만큼 그만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에 한 300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사진도 확실히 그 필름 사진만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천 얼마였나? 이거 얼마였지? 아니, 7천 원 했나? 8천 원. 어, 배송비까지 8천 원이라서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카메라 값이 25,000 원이었잖아. 그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듯이 함부로 찍으면? 어, 함부로 안 찍으면 된다. 안 된다. 뭔가 소중한 느낌. 이거 테이블보를 깔고 LP를 들어보자.
미쳤는데? 소리가 되게 작다. 스피커를 연결하면 좋겠다. 저는 요새 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진짜. 짜자잔. 아야. 이런 느낌. 드디어 만족이야. 오늘의 간식 타임. 요 KFC에서 닭껍질 튀김이랑 이거 뭐지? 비스킷을 사왔어요. 스콘 같은 건데. 동생이 그동안 부라타 치즈를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 오늘 드디어 사왔어요. 근데 부라타 치즈 진짜 비싸요, 여러분. 전 오늘 가격 보고 충격 먹었잖아요. 충격? 응. 몇 개 들어간지가 궁금해. 응. 야, 토마토 반으로 썰어주는 기계 없나? 그것도 하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들었어요. 아이고, 씨. 나 또 애기처럼 이렇게 들었어요. 이러면서 다 질질 쏟을 뻔. 한 네 개 들은 것 같아요, 네 개.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지민이, 너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부라타 반 썰기 하는 거 어때? 좋아. 그럼 부라타가 이게 주머니고 그 안에가 치즈라는 거지? 뭔가 봐. 왜? 뭐가 왜기야? 뭐 먹었어? 이게 뭔 맛이야? 치즈 맛이야. 사람들 다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맛있는 줄 알고 먹는 거야? 일로 와. 한 대 때리게. 이게 뭔 맛이야? 언니 치즈 원래 좋아하지 않았냐? 좋아. 근데 왜 카고 야! 미야. 욕하지 마, 너. 영상에 그대로 넣어서 엄마한테 다 먹어. 토마토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있어. 남들이 다 먹어보니까 나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 느낌. 솔직히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맛없진 않은데? 입에 뭐 묻혔어. 여기다 딸기잼 짜서 피 만들었어.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거 맞아? 혓바닥 아니야? 징그러. 더러워. 왔거든요. 안 되겠어. 나 장비 챙겨온다. 고마워. 눈 사람이야. 얼음 사람이야. 내 탔다 내서? 너무 많이 타서 얼어버렸어. 언니 나 물게. 아 진짜. 귀여워! 뭐하는데? 어,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아, 발라보시려! 따단, 따단, 따단! 이거 뭘까요? 작품명이 뭔가요? 눈을 맞은 바다 물개? 야! 입주면 알겠다. 흙먹은 강아지입니다. 짜잔. 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진짜. 얘는 코가 조금 사라졌어요. 얘는 제가 만든 거. 아직 멀쩡하네. 너무 웃기다.